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, 국가안보란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.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핵무장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이 지적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,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.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,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. 그리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.